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9월 25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무역 합의로 인해 총 70억 달러 규모의 일본 시장이 미국산 농산물 제품에 개방되고 미국도 4천억 달러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게 됩니다. 그간 미국은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압박을 이어왔고, 이에 일본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주력 국가는 중국, 미국,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여할 경우 수출 주력 국가 3위인 대한민국과 무역 마찰을 진행하는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미국과 무역 마찰보다는 무역 협상 타결을 선택한 것이겠죠. 이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이 얻게 될 것을 살펴봅시다. 위 상단 자료를 보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미국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1990년 내 미국의 일본 수출 통계치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 하단 자료에서 미국이 일본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석유화학 제품, 기계류, 원자로, 광학기 등인데 육류와 시리얼 규모를 합치면 상위 품목들의 비중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이번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이 얻은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 광학기기 등의 비중만큼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무역은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데 상대에게서 받는 가치는 작고 내가 주는 것의 가치가 크게 되면 물물 교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농산물 무역 합의로 일본은 70억 달러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은 4천억 달러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게 됩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돈으로 환산된 미국과 일본의 물물 교환의 가치가 동등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무역 합의에 일본이 동의했다는 것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프라자드. 위 자료는 국가별로 수입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대한민국, 일본, 중국은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인들의 수요가 가장 큰 것은 농산물이 아닌 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내어주고 미국 트럼프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방지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 자동차의 관세를 낮춰 수출을 증가시키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또는 10년과 아베노믹스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시다. 1985년 미달러 가치 강세로 인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인위적 미달러 가치 절하와 나머지 합의 국가의 화폐 가치 절상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1985년 일본 엔화 가치는 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80년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하는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엔화 가치 절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제품의 가격이 인상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도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지속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1987년 10월 19일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22.6% 폭락하게 되고 미행 정부는 경제대 공황과 유사한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투자 자본이 미국을 떠나 일본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하게 됐고
이에 일본 정부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일본 물가가 안정된 것과 같은 현상은 플라자 합의로 인한 인위적 엔화 가치 절상으로 엔화가 이전보다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물가의 가치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지속된 저금리로 유동성이 버블을 만들게 되고 1990년 부동산 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2000년 초반까지 약 10년간 일본 경제는 침체가 진행됩니다. 이후 고이즈미 내각은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유동성을 증가시켜 1990년 내 일본 경제의 침체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2001년에서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연임 기간 위 상단 자료의 일본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되는 일본 주가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 경제는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후 2012년부터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라는 고이즈미 내각이 진행한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게 유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초반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으로 199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10년간의 경기 침체 기간에 마침표를 찍었고 2012년부터 다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0%에 가까운 기준금리와 GDP 대비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의 100%를 넘어서는 유동성 공급으로 표현됩니다. 일본 경제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은 기준금리 0.1%와 GDP 대비 일본 정부 부채 비율 약 150%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2012년부터는 기준금리 0.3%와 GDP 대비 일본 정부 부채 비율 약 250%로 경기를 부양하며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1980년대 미국, 일본의 0%에 가까운 기준금리 인하와 GDP 대비 150% 수준을 넘어서는 정부 부채 비율로 표현되는 적극적 경기 부양의 성과는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의 적극적 경기 부양으로 일본 수출 금액의 성장세는 1980년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하던 그 시절을 넘어섰습니다. 2012년 이후 또 다른 방식의 일본 경제에 대한 적극적 경기 부양 정책은 다시 일본의 수출 금액의 가파른 성장세를 만들어가가며 2019년 1월 기준 G20 국가들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싱가포르의 2.2% 실업률 다음으로 가장 낮은 2.5%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그러나 위 상단 자료인 일본 수출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 초반의 고이즈미 내각의 수출 증가세보다 둔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을 늘려야 하고 작은 규모의 일본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자동차 시장을 챙기는 대담 소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2018년 12월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과 추상지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과체계를 통해 분석한 내용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시절로 들어서고 세계 금융시장은 상승의 방향성을 진행하게 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서디 2019년 기간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 분석은 2019년 1월 대한민국의 2018년 건설업 부문 GDP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3%의 깊은 침체를 나타낸 실적을 분석하며 해외 요인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 정책에 기인하는 하방 리스크가 격화될 것임을 분석했고 여러 채널을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를 나타낸 자료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 주체별 통화 유통 속도 중 가계보다 기업의 유통 속도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 유통 속도가 유지되며 돈이 대한민국 경제를 돌며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화 유통 속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에서 더 가파르게 감소하며 2018년 4분기 기준 통화 유통 속도가 0.167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2018년 말 대한민국 건설업 부문 GDP 전년 동기 대비
약 8.3% 침체로 1990년대 말 모라토리움 선언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깊은 침체를 나타냈고 2018년 역사 최고치를 기록했던 제조업 GDP는 2019년 1분기 침체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2019년 1분기 분기 기준 대한민국 GDP는 마이너스 0.4% 역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동화 유통 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주요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위 자료의 파란 선으로 명기한 화살표를 보면 세계 부동산 호경기가 시작된 2013년 내 통화 유통 속도의 감속이 더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상단 자료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1.5%로 이번 기준금리를 인하한 미국의 2.25%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미국의 1.6%보다 낮은 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저히 낮은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 정부는 기존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일시적 저물가가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일시적 현상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정부 기관이 발언한 바 있는 물가가 안정되어 좋다라는 관점에서는 프로서디 레이트 1.0 위하단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2018년 말 건설업 부문 GDP가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깊은 침체를 나타낸 시기부터 인플레이션율이 0%대로 진입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프로서디, 즉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가 상실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라는 경제 지표만을 분석하게 되면 작년의 실적이 높았으니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로 지표를 산출하면 값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은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판단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위 좌측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라는 엔진을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에 해당하는 유동성은 2013년 내 감소 수준이 격해지며 지속 통화 유통 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우측 자료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 엔진이 급격히 감소하는 윤활유로 인해 활성도가 떨어지며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2018년 내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즉, 물가라는 경제 지표만을 분석하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0%대 물가가 지속되는 경제 현상을 인식하게 되지만 물가와 인과성을 갖는 경제 지표들을 인과 분석하게 되면 2019년에 물가가 0%대를 나타내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는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9월 27일 금뉴스 기사를 보면 2019년 3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제서야 일부 국내 분석기관들이 대한민국 물가가 0%를 지속 나타내는 경제 현상이 통계청이 설명한 것과 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전경련 회관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 경제 탈출구는 없는 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 좌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물가가 2019년 들어서 0% 수준을 지속 나타내며 마이너스 물가에 진입하는 것이 일본식 장기 침체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 내용을 공유했습. 저희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과 추상지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의 유동성 감소 현상을 분석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해왔고 특히 2019년 1월에 대한민국 건설업 부문 GDP의 깊은 침체가 통계청의 설명인 전년 2019년 3분기의 종료 시점에서야 국내 일부 분석기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 현상이 디플레이션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개별 분석하느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대략 10여 개월. 유동성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통화 유통 속도가 더욱 감속되며 위 자료의 화살표로 명기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 현물 지수는 일정 시차를 두고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고집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발표했고, 대한민국 행정부는 SOC 투자 등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진행 초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과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기조에 반하는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 10월부터 진행된다고 하니 경기 부양 정책의 기조에서 유동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며 유동성이 증가해도 경제를 활성화시키 특히 경기 부양 정책과 이에 반하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국가부처별 제안한 정책에 대한 상호 영향 평가 등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게 될 플러스 마이너스 임팩트를 분석하는 이밸류에이션의 개념을 넘어선 어세스먼트의 개념의 정책 평가 기능이 작동하지 대한민국의 각 경제 주체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관련한 통화 유통 속도는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통화 금융기관 및 민간 부문을 통한 유동성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며 시차를 두고 2016년에서 2017년 기간 통화 유통 속도의 감속 현상이 완화돼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는 대외적 요인이 아닌 내부 정책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외 환경으로 인해 경제의 둔화 내지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면 기준금리를 충분히 내리고 통화금융기관 및 민간 부문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을 상한 수준을 넘어서까지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60S